항상 이제 15초, 뭐 30초, 길어야 뭐 1분, 뮤직비디오라고 해봐야 5분 언저리의 시간들인데 이걸 이제 120분이 넘는 시간을 운영을 하는 그 호흡의 관리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이제 관객들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이 시간 동안을 잘 몰입하게 만드는 구성을 만들까. 이게 가장 뭐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도 많이 쓰였고 그러다 보니 집중도 많이 하게 됐죠.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다 비슷한 형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스텝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, 어차피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스텝들을 구성을 하고 광고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광고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스텝들을 적정한 시점에 구성을 하고 물건을 만들 때 마찬가지죠. 물건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 스텝들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제 생각한 걸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. 어떤 생각을 했고 이걸 내가 영상으로 광고를 할지 긴 이야기로 영화를 할지 어떤 형태의 물건을 만들지 다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, 뭐 그냥 그 재미가 그걸 하면서 재미있다라는 그 감정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, 결국은. 처음에 작업이 선택될 때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,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. 와,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겠다. 굉장히 주관적이죠.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게 재밌어 재미없어 물어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딱 느낌으로 아 이거 굉장히 해보고 싶다 또는 만들어보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딱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감성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.